그런데 똥 얘기나 쓰고 있다니. 고상한 말로 하자면 대변 얘기나 쓰고 있다니. 14살까지 임시교사라는 말이 임신한 선생님을 대신한 임신교사인 줄 알았지 뭐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저 숨을 쉬기만 해도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어. 오늘 소개할 책의 힌트는 바로 짠! 이것입니다. 청진기 아마 돌잡이 때 한 번씩 꼭 보고 그 다음에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네요. 저희 집 그 초등 두 아이가 요즘 이 책에 푹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 혼자서 읽으면서 괜히 키득키득거리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읽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바로 이 책 닥터 K의 이상한 해부학 실험실이라는 책입니다. 그 제목도 되게 재밌는데 제가 이걸 보면 의학 지식서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초등 아이들이 의학 지식서를 접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초등 아이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너무 재밌고 유쾌하게 그냥 읽기책처럼 술술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게 다른 어떤 지식을 하나 심어주는 것보다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에 뼈저리게 사실 깨닫고 있습니다. 그 마침 이 책이 딱 출간이 돼서 저도 아이들한테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주고 저 역시도 좀 재밌게 읽어가고 있는 책인데요. 오늘은 아이와 함께 이 영상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기 책에 닥터 K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저자분은 영국에서 지금 애덤 K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진 계기가 바로 이 책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 This is going to hurt라 그래서 이분이 뭐 인턴, 레지던트 이런 기간 등을 거칠 때 본인이 기록해 놓은 내용들을 이렇게 써내려간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더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영국 공공의료법인 NHS 의사였다가 지금은 코미디언이자 작가로 또 버라이어티 쇼를 진행하는 또 진행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력이 사실 제가 특이해서 이분 인터뷰들도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그 스마트하다. 그리고 꼼꼼한 것 같다. 거기에 이제 유머가 더해졌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됐어요. 이분이 이 이후에도 뭐 다양한 책들을 계속 이제 내오고 있는데 이제 이 책은 최근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학 지식서를 따로 쓴 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의학 용어들이 원래 어렵잖아요. 근데 용어들을 굉장히 쉽게 정리해 놨고 아이들이 이렇게 읽으면서 처음 듣는 용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위트 있게 이 용어들을 좀 자세하게 한 번씩 설명해 주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아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의사 삼촌이 옆에서 요 몸은 요런 거야 그리고 너네 기관은 이런 게 있지 이렇게 하면서 꼭 설명하듯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 책의 감수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인 남궁인 선생님입니다. 안에 이렇게 추천의 말을 보면요. 의학적 사실을 기반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일관 재기발랄하다. 미래의 진료실 후배들이 이불 속에서 키득거릴 것 같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그 진짜 이 책 이제 읽고 나면 아이들이 의학에 관심을 가져서 진로를 의사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몸에 대한 엄청난 양의 사실 정보를 이렇게 두 권으로 요약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권에서는 피부, 심장, 혈액, 폐, 뇌 등 굉장히 주요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또 2권에서는 뼈와 근육, 뭐 소화관, 그리고 뭐 생식, 삶과 죽음,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처럼 바이러스에 관심이 높을 때 딱 맞춰서 아이에게 이 그 미생물 부분 이렇게 읽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초등 1, 2학년 친구들은 가장 관심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똥 이야기잖아요. 여기 이제 나오는데 요 아이들은 이렇게 요 부분 똥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이 책을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춘기에 들어선 친구들, 특히 초등학교 한 4학년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요 친구들은 여기 생식 부분이 있어요. 생식 부분부터 읽으면 엄청 빠져들 것 같은데요. 아이의 관심 부분부터 읽기 시작해서 이제 몸 곳곳에 전체로 확대돼서 아이가 지식을 확장해서 쌓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 지식서가
뭔가 이렇게 정보만 가득 잡아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으면 사실 읽기 힘들잖아요. 특히 이런 의학 정보가 담긴 책들은 그렇게 읽기에는 좀 어렵기도 해서 아이들이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은 옆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삼촌이 뭔가 얘기해 주듯이 계속 이제 스토리를 풀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보면 이분이 되게 유머러스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트를 섞어서 농담들을 이렇게 계속 아이에게 던지기 때문에 아이가 보다가 좀 지루해질 만하면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던지고, 좀 지나서 또 던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가 뒤에 계속 읽어가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 비문학, 특히 지식서를 좀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도 이 책은 분명히 재밌어할 그런 책입니다. 그 안에 이렇게 일러스트도 진짜 귀엽고 위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척추를 표시했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코끼리 그림으로.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그림들이 좀 아이가 아주 이렇게 의학서를 너무 이렇게 전문 지식서처럼 해놓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러스트에서도 좀 재밌는 표현들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혈액이라 드라큘라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를 표기해 두고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참일까 똥일까가 있어요. 이거 진실 혹은 거짓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지식들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여기 보면 우주비행사들은 숨을 쉴 때 오줌을 들이마신다. 참일까 아닐까 이러면서 퀴즈를 이렇게 내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는 다시 둘이니까 둘이서 이렇게 퀴즈를 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요 페이지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사실 지적 호기심을 자극함과 동시에 난생은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거를 잘 기억했다가 신기하니까 외워서 엄마나 아빠한테 이렇게 쫓아와서 다시 이제 질문을 하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실 제가 성인이잖아요. 근데 성인인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읽어봤을 때 모르는 게 태반이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몸에 대해서 뭐 생물 뭐 이런 시간에도 배웠고 조금씩 조금씩은 화학 시간에 들어있고 뭐 들어있긴 했는데 이상하게 별로 재밌게 배운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거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랑 함께 읽고 아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아이의 이제 일상과 같이 접목돼서 계속 얘기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사실 시험과 시술을 했던 친구들이라서 쌍둥이고 좀 본인들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생식편에 나오는 체외수정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기 좋았고, 또 심장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랑 직접 맥박을 이렇게 재봤는데요. 맥박을 여기서 나와 있는 방식대로 이제 손을 통해서 재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는 워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워치로도 또 재봐서 실제로 잘 맞는지 비교도 한번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요즘 아이들이 기름진 것들 좀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먹으면 너 여기 읽어봤지? 심혈관 질환 그런 거 많이 커서 생기는 거야. 이런 얘기들도 하고 아이들이 좀 일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 몸 이야기가 같이 계속 이야기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몸을 이해하게 되면요. 좋은 점이 저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 아이가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읽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각 기관의 기능들이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위대함을 좀 알게 되는 것 같고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먹고 움직이고 잠자고 뭐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습관들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머리로 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저희가 매일 이제 잔소리를 사실 달고 살잖아요. 뭐 골고루 먹어야 돼, 높은 데서 뛰지 마, 어디 골절상 입어, 다쳐, 양치는 어떻게 잘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엄마가 잔소리로 하지 않고 이 책에서 딱딱 정보로 알려주니까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좋더라고요.
정말 재미날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어린이용 전문 의약서는 사실 저희 채널에서도 처음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접하기에는 좀 힘들었던 그런 시리즈 같아요. 그래서 초등 전학년 친구들 모두 추천하는데, 특히 이제 3학년에서 한 5학년 이런 고학년 친구들 있죠. 요 친구들에게는 정말 재밌게 읽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 읽을 때 부모님들도 꼭 읽어보세요. 생각보다 저희의 지식 수준이 낮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식서라서 이거는 이제 집에서 소장하고 있으면서 아이가 제가 봤을 때 한 10번 넘게 이렇게 읽다 보면 여기에 그 용어들이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각 지식 용어들을 계속 이제 읽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가 과학학습으로 이어갔을 때도 뭐 저희가 이제 물화생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럴 때도 계속 이제 사실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몸 공부에 대해서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데, 그 전에 우리가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자랐다, 그래서 아는 정보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을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에게는 평생 이렇게 본인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마인드와 그리고 지식의 기초를 닦아줄 수 있고,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요즘 더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활동들이, 아이가 마스크 쓰는 어떤 행동이, 이런 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 책 읽고 혹시 또 의학에도 관심을 깊이 있게 가져서 그쪽으로 또 진로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 돌잔치할 때 이거 잡았거든. 근데 정직히 잡았는데 관련된 진로로 뭔가 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요거 좀 잘 읽고 의사 쪽으로도 좋다라는 생각을 했지. 여기 책에 의사 자격 증명서라고 여기 또 이렇게 책에 나오더라고. 다 읽었다. 이제 너네는 상당히 지식 수준이 되었다, 이런 거지. 요거를 여러분 읽으면 이게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지식을 알게 될 수 있겠다. 용어들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 우리 시절에도 Y 이후에는 특별히 이어진 게 없었는데, 지금 사춘기 지나고 이제 보니까 결국은 그 책들이 아이의 이런 지식의 전부가 됐더라고. 그치. 그게 결국 배경 지식이 사실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책으로 우리는 그 친구들이 그 논술을 했어, 일부러. 논술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부모님들이랑 읽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런지. 그리고 또 특히 그 사춘기 애들 생식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공부하듯이 또 그치. 다른 사람의 입으로 설명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 그걸 이제 부모가 가르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 사실. 그래서 좀 객관화된 정보로 그리고 다른 분이 이렇게 알려주면 좀 편한 거지.